안녕하세요. 하나일이 안녕. 저번 영상에 이어서 아이와 가볼 만한 곳을 오늘 또 추천을 해드리려고 나들이를 하러 갑니다. 오늘 가볼 곳은 초막골 생태공원, 군포에 있는 초막골 생태공원이에요. 굉장히 넓고 그리고 막 안에 놀이터 같은 것들도 약간 조금 일반 놀이터랑은 다르게 무슨 자가 발전 놀이터라 그래서 직접 막 발로 구르고 약간 이런 놀이터들도 있고 그리고 구경할 것도 산책할 것도 좀 많길래 킥보드 두 개 챙겨서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막 저희는 도착했고요. 사람이 엄청 많네요. 원래 여기가 이제 주차비가 있거든요. 경차는 1,000원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1,000원, 1,500원 그리고 이제 소형차는 2,000원, 3,000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을 열어놨어. 주차비는 안 내고 들어오긴 했는데 사람이 진짜 엄청 많고 그리고 여기서 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도를 그대로 찍고 오시면 여기 말고 좀 좁은 주차장으로 안내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아예 초록 주차장이라는 이름을 찍고서 들어왔는데 여기로 오면 주차 공간이 넓다 그랬어. 근데 멈췄어요 지금. 저희 이제 주차를 하고 내려서 이제 좀 둘러봅시다. 화장실 너무 잘 돼 있고 안내도가 있네. 그렇지. 브레이크 밟으면서. 여기는 캠핑장도 있고 그리고 글램핑장도 있어서 저희가 오늘 돗자리를 안 챙겨왔는데 여기 오실 땐 돗자리를 꼭 챙겨야 될 것 같아요. 가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. 아 이것저것 막 노는 것들이 있네. 여기 옆에 놀이터 있는데 한번 가보자. 사람 개 많아. 아니 여기만 다 몰렸나봐. 모래 가지고 놀고 있어? 돗자리가 있었으면 좀 깔고 먹었을 텐데 저희가 오늘 돗자리를 안 챙겨와서 그래도 근처에 중간중간 벤치도 있고 쉴 때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. 단무지 없는 김밥입니다. 김밥에 단무지가 없어. 햄도 없고 맛살도 없고 대체김밥이네? 대란이죠 대란. 굉장히 넓어요. 놀이터에만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있어. 근데 놀이터가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. 아니 미끄럼틀이 엄청 길어. 한번 타봐봐. 건우야, 건우가 하율이 데리고 가서 타봐. 미끄럼틀이 엄청 길어가지고 정신 못 차려. 정신을 못 차려? 건우야 내려와. 뭐야 왜 그렇게 내려오는 건데. 여기 직원분이세요? 건우 준비됐어? 꽉 잡아. 괜찮아. 와 여기 물이야. 하율이 빠져라. 사슴에 올라타거나 기대면 쓰러져요 라고 써져있어. 건우야 가지마. 아 사진 찍어줄까? 자 여기 보세요. 자 여기 보세요. 야 뿌이 마늘이 잡았어. 하지마. 아 무서워. 하나 둘 셋. 너무 재밌다 건우. 무섭다며. 힘들면 달리기 시야. 아까 그거 앞으로 가 있어. 내려가자. 얘들아 오늘 많이 뛴다. 좋겠다. 이따가 잠 잘 자겠다. 여기 돌다리가 있네. 오케이 천천히 조심조심. 뛰지 말고 건네 천천히 천천히. 그렇지. 예. 여기는 놀이터 같은 곳인데 자가 발전이라고 써 있어요. 직접 발을 굴러서 이것저것 막 타는 거야. 힘들다. 보기만 해도 벌써 힘든데. 돌려 세게 돌려 멈추면 안 돼. 이건 어떻게 타는 거야? 엄마 아파요? 몸무게 50kg 이상은 그네가 작동하지 않는데. 야 너네 발이 짧아서 안 된다고요. 얘들아 아까 그렇지
이거 봐봐요. 이거는 되잖아요, 이거.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돌려 돌려. 여러분 요 자가 놀이 여기는 8세 이상만. 나 지금 1년치 운동 다 했어 여기서. 와, 야 근데 여기 풀 냄새가 너무 좋다. 바로 옆이 산이잖아.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이제서야 방문자 안내소를 찾았네요. 자 저희가 지금 22번 방문자 안내소 여기까지 왔고 뭐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쭉 걸어와서 그런지 뭘 이렇게 많이 들리진 않았어. 천천히 다시 돌아가면서 아까 보지 못했던 것들 좀 보면서 갈까요? 여기 미로 같은 것도 있다. 이런 거 재밌겠다. 여기 이쪽으로 좀 가보자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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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그렇지 많이 뛰어 많이 뛰어. 잡아야 돼 너가. 와 아까 우리 갔을 때는 폭포가 안 나왔는데 지금 나오고 있어. 보이지 거는 여기 폭포 나오는 거. 하율이 졸려요? 졸려요? 안 졸려요? 책을 읽으라고 빈백 소파를 막 이렇게 저렇게 갖다 놨다는. 이야 뒤죽이네. 근데 보니까 여기가 애기들이랑도 오기도 좋지만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사진 찍을 자리도 되게 많은 것 같아. 빠빠빠라빠라빠빠빠라빠라빠빠라빠라빠. 어디로 가야 되나? 이쪽인가요? 길을 잘 찾아야 돼. 길을 잘 찾아야 돼. 여기가 맞아? 자 나는 저기 입구로 가가지고 기다려야겠다. 아 뭐야?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뭐야 엄마 저기 가서 기다리려고 그랬는데. 하이라 여기 아니야. 얼른 찾아. 왔다. 여보야 오늘 하루가 힘들었니? 조금 피곤하기는 하네. 여러분 저희 그냥 가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밥을 좀 식사를 하고 저녁을 먹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처에 이제 식당까지 저희가 같이 추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서칭을 좀 해봤습니다.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었어? 네. 야 근데 건우가 너무 재밌었다고 하면은 하율이도 너무 재밌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재밌다. 그러면 또 기분이 되게 좋지. 여기가 우선 아까 주차비도 안 냈는데 입장료도 없고 되게 좀 가성비 좋게 놀 수 있는 곳인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총각골 생태공원에서 나와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돼지갈비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차 없어도 갈 수 있을 만한 교통이 되게 좋은 위치에 있어.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한분역으로 왔거든요. 여기는 되게 또 번화가야. 음식점이 굉장히 많다. 저희는 이제 약간 어떤 걸 위주로 골랐냐면 놀이방 있는 식당을 위주로 좀 찾아서 골랐어요. 반찬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주차가 되게 쉽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주차하는 건 좀 힘들었고 고기를 구워주시네. 얘지만 좀 특이하게 버섯볶음에 양파가 아니라 양배추 샐러드인 줄 알았는데 그 양파 소스 있죠? 그 소스 맛이 좋다. 그거 놀랬어. 정말 맛있어. 정말 맛있어.
식당이 굳이 놀이방에 있지 않아도 우리에겐 아이패드와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애들이 밥 먹을 때 핸드폰을 좀 안 봤으면 하는 차라리 놀이방에서 노는 게 좀 더 낫지 않나요? 누나 고기 나온 거 좀 갖다 줘. 저기요? 같이 쌈하나 크게 싸서 달라고? 먹으라고. 다 먹고 난 후 갈비대를 봤을 때 양념갈비를 먹었는지 생갈비를 먹었는지 모르게 해야 하는데 이거 양념갈비인 거 너무 티나네. 다 먹고 났더니 요걸 주셔서 이거 식혜인가? 마무리까지 깔끔해. 와우 완벽하다. 이제 가자. 음식점 밖에서 이렇게 딱 뿌릴 수 있게. 네, 저희 이제 저녁 먹고 그리고 왔는데 초밥골 생태공원에서 재미있게 놀고 저녁까지 찌개나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맛있었고 고기 구워줬던 것도 너무 좋았고 아무튼 너무 가성비 있게 잘 놀고 오늘은 이제 식비에 닥쳤죠. 그래도 오늘 이 정도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. 왜 또 오늘도 지금 검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. 아이랑 놀고 아이랑 가볼 만한 곳 이런 거 검색 막 하시잖아요. 오늘 또 검색을 했다가 이 영상을 발견을 하셨다면 저기 괜찮아 보이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우리는 좀 많이 뿌듯할 것 같고 또 놀러가서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밥이 진짜 맛있었어요. 밥이 맛있었어? 네. 무슨 밥이 맛있었어? 용가리. 용가리? 아 치킨 너겟? 아까 도시락 싸온 거? 네. 또 뭐가 재밌었어? 미로찾기. 미로찾기가 재밌었어? 하율이는? 나도 방학받고 미니컷찾기가 너무 재밌었어. 뭐가 재밌었다고? 미미찾기. 아 미미찾기. 하율이랑 건우도 인사 좀 해줘.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! 눌러주세요! 좋아요.